예, 국민의힘 세제 재정세제 개편 특위위원장을 맡은 경북 김천 국회의원 송원석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의 세 번째 토론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문제점들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50%에 달하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또 24년째 변함이 없는 과세 표준 구간, 그리고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 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그 문제점의 일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속세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부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11억 9,957만 원, 12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젊은 시절 이른바 안 먹고 안 입으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조차 결혼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아파트 가격은 2009년 5억 2천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랐으나 상속세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만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로 끝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였는데 그로 인한 부담을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컸던 게임회사 넥슨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우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근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전자의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상속세로 인하여 본사를 스웨덴에서 영국으로 이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과표구간 조정, 가업 승계 대상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의 재검토,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그 대안이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상속세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대부분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야당의 프레임 씌우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제시된 많은 대안들을 재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윤태화, 이중교, 박종수 세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